저 사장님. 사장님. 아, 사장님. 야. 나도 마음의 평화 좀 누려보자. 잠깐이라도 좀. 뭐야? 야, 차 돌려! 차 돌려! 야, 왜 내가 내 경찰서 담치기를 해야 되는 거냐고. 이게 다 니들 때문 아니야. 아유, 내가 무슨 이 코끼리도 아니고 뭐. 아니요, 저 팀장님. 아니,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서울이잖아. 여기는 인천이고 관할이 그쪽인데 왜 우리가 사건을 맡습니까? 아, 그건 우리 형사들이 사건을 인지하고 간 게 아니라 우연히 간 거예요. 천나라 이사가 형사들을 초청하는 바람에. 아니요, 그게 팀장님! 팀장님! 뭐래? 사건 현장을 목격한 형사가 우리 쪽에 둘이나 있는데 왜 자기네가 사건을 맡냐는 거지. 한마디로 골치 아프니까 관할이고 나발이고 니들이 다 옴팡 뒤집어 써라. 그 얘기야. 천나라 씨가 쓰러진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네,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병원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처치한 쪽에 실수가 있었다는 건가요? 실수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과다 투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법의학자의 조언에 따르면 인슐린을 이용한 범죄가 외국의 경우 실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그런 외국의 사례가 비교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사건이 있기 전 천나라 씨가 WCN 방송과 인터뷰를 한 내용 때문입니다. 천성대 전 회장님이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된 건 사실 제가 제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상우 현 회장님의 범죄 사실 역시 제가 결정적 증거를 수사기관에 넘겼기 때문에 밝혀진 거고요. 현재 사건은 천상우 회장의 살인교사죄를 밝혀낸 인천 서부서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천나라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결정적 증거가 무엇인지, 이번 천나라 씨 사건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 인천 서부서는 아직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놔야 되는 거냐? 우리가 내놓을 답은 아직 없고요. 천나라가 보내온 답은 있습니다. 아빠가 실형을 받은 이유 아시죠? 제가 청와대 쪽에 자료 넘긴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손에 죽고 싶은 거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가 진짜 날 죽일까 봐.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했잖아. 잘못하면 제가 오해받을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그쪽도 통보했나?